케미칼은 뭐 특수 섬유로는 뭐 임영웅에서는 뭐다 알고 앞에서 많이 올렸죠. 이거 과거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네요. 특히 케미칼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아직 바닥은 안 나왔어요. 바닥은 안 나왔고요. 얘가 가려면은 매집이 좀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이 좀 장기간에서 지금 옆으로 좀 거쳐줘야 돼요. 시간이 걸려요. 자, 손절가 2625원 손절가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3600원까지만 목표가 잡고 싸우세요. 1차적으로 36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자, 손절가는 2625원. 목표는 1차적으로 3600원에서 체크한다.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. 안에서 크게 안 벗어난 상태에서 박스가 나와줘야지 얘가 이제 매집을 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. 근데 회사는 뭐 저평가에 우량주인데 나쁜 놈들은 또 빼요. 돈에 대해서 지독한 놈들은 이렇게 주식을 매집을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고 난 다음에 돈 많은 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? 악착같이 뺏어요, 저가에. 저가에 악착같이 약몇 년을 뺏은 거예요.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뺏었으니까 약 8년을 뺐죠. 이렇게 지독해.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짧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시고, 뭐 이렇게 큰 그림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이거는 안 나와요. 당분간은 짧게 움직인다.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